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도 설립해 농촌의 건강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경남의 서남권 5개 지자체가 시군의 경계를 넘어 코로나19 방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문성대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연수를 보냈던 특임 교수들이 당시 부총장의 자녀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연수 보고서까지 대필해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을 진주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은 고령화된 농촌에서 공공의료의 빈 공간을 채워줄 건강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 지역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전국에 견학을 다니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해왔습니다. 사람이 적은 농촌 현실에도 지난 8개월 동안 660여 명의 조합원을 모아 창립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내년 4월쯤 법인 등기 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우선 조합 활동에 거점이 될 병원을 1년 안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성심원 내에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4월쯤 아마도 LH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지 발표를 해주실 거라서. 왕진처럼 일반 의원은 타산이 맞지 않아 외면하는 의료 서비스들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산청의료조합은 구성원들이 서로 건강을 보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 지역에 모두 17개 건강 소모임을 만들 계획입니다. 소모임은 교육 과정을 수료한 리더를 중심으로 운동 처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 등 질병 예방 활동을 실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편안한 노년의 삶과 존엄한 임종까지 의료조합이 돌보게 됩니다. 집에 있기도 또 조금 힘든 분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곳.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농촌형 의료조합이 새로운 성공 사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는 시, 군의 경계가 있을 리 없겠죠. 그래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자체들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경남 서남권 5개 지자체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 돌봄지원센터가 요즘 근심을 덜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돌봄지원에 나선 사람들에 대해 고성군이 지역과 무관하게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타 시군에서 유입된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새롭게 저희들이 PCR 검사하고 예방접종 확인하고. 생업과 생활권은 사천시인데 주소만 고성군인 외국인 선원들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고성군은 어느 지자체 선적이냐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 선원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1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했습니다. 함양으로 양파 수확에 나선 진주와 사천 주민들이 감염되자 인접시군이 공동 대응해 확산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시군의 경계가 없는 만큼 거제와 통영, 진주와 사천, 고성군 5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통일 생활권 단위로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기 지역만 지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시군 간의 경계 지점에 있는 정상이 있는 확진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유흥업소 종사자 지역 간 이동 자제와 일용직 근로자 고용 시 주기적 진단 검사 권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시군들은 기업체, 특히 외국인 임시 고용 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전국 최초로 시도된 생활권 중심 코로나19 대응이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창원 문성대학교에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국에 연수를 보냈던 특임 교수 5명 가운데 2명은 당시 부총장의 자녀였고 교수가 연구 보고서까지 대필해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창원 문성대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빅데이터 1년 연수를 위해 특임 교수 5명을 채용한 건 지난 2014년 3월로 추정됩니다. 연수를 마친 뒤에는 문성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5년 동안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2명은 당시 부총장의 자녀였고 3명은 자녀 1명이 다니던 회사 동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용 기간과 선발 인원,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한 대학 측의 채용 공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두 아들 다 카네기 멜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석사는 다 이미 졸업을 한 상태고 그게 나머지 세 사람은 삼성전자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숙소와 차량 지원, 월 100만 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 초장에 택배비도 나오고 꼭 살만 했거든요. 일에 대한 비용은 내지 않았어요. 제공해주는 숙소에서 지냈어요. 이에 대해 문성대 측은 특임 교원은 선발 기준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수 보고서에 대한 대필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문성대 교수가 대신 작성해줬다는 겁니다. 이미 돈은 다 지출했고 미흡한 서류들은 뭐 하는 건지 우리는 뭐 그래 뭐 위대게 해서 지시해서 했다 뭐 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채용된 특임 교수 5명은 2016년부터 문성대 빅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4월 모두 퇴사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크게 낮은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10도 아래를 보이며 크게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2도, 진주는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7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풍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5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영하 1도, 밀양은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창녕 6도, 밀양은 7도선에 머물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산청은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4도, 합천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을 2025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많은 기업과 지자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항공우주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UAM 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멀티콥터형 기체가 수직으로 날아오릅니다. 조종사가 탄 이 기체는 3km를 비행한 뒤 출발 지점에 다시 착륙합니다. 도심 하늘을 나는 차세대 교통수단 UAM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비행을 실증한 UAM의 상용화를 2025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또 다가오는 현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엔 자율 비행도 가능하다는 전망 속에 국내의 기업에 이어 전국의 도시들도 UAM 산업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도시 진주에선 16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협의체 UAM 진주가 결성됐습니다. 항공업체와 비행체 시험 체계를 갖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재 연구의 한국세라믹연구원, 군수 분야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력 양성의 경상국립대, 행정지원의 진주시 등이 참여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UAM 시장을 협력으로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UAM 진주가 발족을 하게 되면은 각 기관 간의 강점 그리고 역량들이 집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UAM 실증 모델이라든지 향후에 그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UAM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국내는 13조, 세계적으로는 7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의 철도기관사 중에서 역대 20번째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전기관사가 나왔습니다. 이 지구를 무려 25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 거리를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운행한 겁니다. 문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에 오른 정중기 기관사. 경부선 경산역을 지나는 순간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전 기록을 달성합니다. 네, 먼저 무사고 100만 킬로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정중기 기관사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열차를 몰아 마산역에 도착합니다.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전 달성을 축하합니다. 1986년 23살의 나이로 철도청 마산 기관차 사업소에 부기관사로 입사한 그는 36년 동안 경부선과 경전선 열차를 운행해 왔습니다. 운도 따랐고 뭐 기타 등 여러 부분에서 또 이 주위의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아마 이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직장 동료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 자신 너무 뿌듯합니다. 경남의 철도 기관사들이 근무하는 마산 기관차 승무사업소에서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전 달성은 20번째. 지구를 25바퀴 반이나 도는 거리를 단 한 번에 사고도 없이 운행해야 하는 기관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대기록입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기관사들의 운행 구간도 크게 줄면서 앞으로는 100만 킬로미터 운행 자체가 어려워져 사실상 마지막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간 만 킬로 정도를 우리가 운전을 했다고 따지면 요즘 한 3,4천 킬로 정도를 달리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 20여 년 정도 걸리는 걸 오늘 뭐 정중기 기관사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가 걸려서 달성되었으니까. 열차와 함께 쉼 없이 달려온 정중기 기관사. 정년을 앞둔 마지막 목표 역시 무사고 운행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국회의원 3명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가칭 새로운 물결 경남도당 창당식에 참석해 경남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 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서 의원의 임명은 초선 발탁으로 선대위 인적 구성에 신사람을 다하는 동시에 친위 세력의 강화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의 점정식 의원은 네거티브 검증 단장을 맡았고 마산 해원의 윤한홍 의원은 전략기획 부총장에 기용돼 경남의 국회의원 3명이 요직에 포진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 28일 김해에서 가칭 새로운 물결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고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장정을 경남에서 출발하겠다며 기득권 확장과 유지에만 급급한 거대 양당 구조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제3지대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가 2022년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에 17조 3,797억 원의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예산안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와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사업 타당성과 성과 분석 등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예산 분석 보고서 활용도는 85.2%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진해지회 한마음복지증진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진해 JK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사회적 경제와 복지 포럼이 오늘 오후 3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문화체육 한마당 축제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밀양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제16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4일 개막하는 남강 유등축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1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 등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며 만 18살 이하 아동 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 확진 이후 격리 해제자는 예외라고 진주시는 밝혔습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와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청년몰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뒤 예산 18억 원을 들여서 거창 전통시장 내 2층에 복합몰로 개장했습니다. 공방과 영상 미디어 제작 등 11개 점포를 공모에서 선발된 11명의 청년 상인들이 운영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내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를 안내했습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소속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후보자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대로템이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발리스 전송 모듈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부품은 열차의 위치 정보와 제한 속도 등 정보를 수신하는 장치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앞으로 약 15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대로템은 전망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단독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4천여만 원의 은행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한 농협 직원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내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통도사 산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까지 2.4km 구간에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한 다음 하반기 중으로 실시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3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제35대 회장에 김광섭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현재 의령 남산초등학교 교감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김 회장은 도민소통위원회를 조직해 학부모와 학교,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간 교육 현안에 대해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신입생이 아닌 일반 성인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경남연구원 시민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소식지에서 2020년 기준 경남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교 신입생 수는 2만여 명으로 고교 졸업생 모두 지역대학에 진학해야 겨우 충원된다며 대학이 기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성인 학습자의 입학 자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립 김해박물관이 내년 3월 6일까지 가야인 바다에 살다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역사적 활동을 이어온 가야의 유물 57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남해안의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일부를 시작으로 관문 타고난 지리적 위치, 교역, 가야 제일의 생업의 세 가지 주제로 꾸려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가 공직사회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7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공무원들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대공감 동아리와 혁신 캠페인 등 10대 실천 과제를 수립했으며 선후배 공직자들이 조직 문화 혁신에 대한 퀴즈를 풀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22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17개 직종 364명으로 교무행정원이 18명, 전담사서 1명, 조리실무사가 208명, 조리사 19명 등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8일부터 사흘간 원서 접수를 한 뒤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내년 1월 25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